저는 삭제하는 거예요. 예, 기억을 폭파시키는 거죠. 오래 생각하면은 이게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좀 소거시켜주는 거예요. 이게 남처럼 쉬운 거는 아닌데요. 예전에는 그래서 잠만 자면은 그게 잘 소거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된 것 같은데요. 이게 제가 작품을 만나고 배역을 만나면서 그 배역 안에서 저를 찾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재하를 찍고 있는 경우에는 재하처럼 행동하는 평상시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.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막 몰입을 하고 뭐 배역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살고 그런 측면보다도 이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제 안에서 재하랑 제 같은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촬영 전이나 후에도 재하의 비슷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인데,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저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다음 작품 준비할 때도 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아 이게 이런 재미가 있구나, 나 이렇게 연기하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또한 굉장히 배우다 저희가 오구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, 강아지한테.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저희 영화에 여러 이제 뭐 그 동물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저희가 구자 돌림으로 다 붙였었어요. 그 닭은 알을 낳기 때문에 애고, 벌레는 벌고, 달팽이 달고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다 지어주고, 구자 돌림으로 지었고, 나중에 엔드크레딧에 넣어주자라고 다 약속을 했는데, 그, 피디님이 이렇게 엔드크레딧 정리하시다가 살짝 까먹으셨어요. 그래가지고, 그래서 마지막에 동식물로 퉁친 거죠.